삼성 스마트 카메라 NX300은 함께 출시된 45mm f1.8 2D 3D 렌즈와 함께 완벽한 3D 촬영을 지원합니다. 이 새로운 렌즈는 일반적인 렌즈 안에 3D 촬영을 겸비할 수 있는 3D 리플 셔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로 좌안무한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셔터가 자동으로 슬라이드되는 구조를 갖추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2D와 3D를 겸비할 수 있는 그런 렌즈가 함께 출시되었다는 점, 출시되었습니다. 지금 3D 촬영은 저도 지금 처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3D 촬영을 진행하는 감각은 F6.0으로 조리개가 고정이 된다는 점에서 좀 불편함이, 실내 같은 데선 불편함이 있었지만, 야외나 그냥 충분한 실내 같은 경우는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3D 촬영을 감상하는 데는 3D 안경이 필요하겠죠. 저는 지금 착용을 해서 감각을 약간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입체적인 화면을 보시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촬영한 감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지금 평면적인 화면이 보이시지만 지금 보이시는 식물의 이미지가 저는 마치 이제 잎사귀가 앞으로 모니터 바깥으로 피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NX300 이전에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타사도 3D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는 3D 기능에 비해서는 분명히 앞선 더 효과적인 입체감을 구현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알로에인가요? 이런 이미지에서도 굉장히 잎사귀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을 느낄 수 있어서 이런 이미지를 제가 3D를 뭐 영화관이나 이런 데서 보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촬영했다는 것이 기존 스틸 이미지하고는 또 다른 즐거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스틸뿐만 아니라 동영상에서도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이 동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3D 모니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 3D 동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촬영 품질은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근데 앞으로 3D 촬영을 더 지속적으로 해오다 보면은 저도 좋은 3D 결과물을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